안산에서 홍역 확진 환자 한 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지난 9일 40대 남성이 홍역 확진 판정을 받은 지 4일 만입니다. 확진된 환자는 생후 7개월 된 남아로 기존 확진자와 같은 병동에서 입원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기도는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 격리돼 있었기 때문에 외부로의 전파 위험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의심되는 사람은 다른 사람하고 접촉하지 않는 상태에서 진료를 하게 하고 이러는 거죠. 되도록이면 전파를 예방할 수 있게 네. 모든 조치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에 따라 14일 현재 안산의 홍역 확진 환자가 모두 2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가운데 2명은 입원 치료 중이며 19명은 격리 해제된 상태입니다. 홍역 환자가 또다시 발생하면서 안산시 각 보건소도 비상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예방입니다. 홍역은 전염성이 매우 높고 홍역 바이러스에 의한 급성 발진성 질환으로 기침 또는 재채기를 통해 공기로 전파됩니다. 때문에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손 씻기와 기침 예절 지키기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호흡기를 통한 감염이 되는 열성 질환이기 때문에 항상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고 집 밖을 나섰다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손발과 얼굴 그리고 양치질 등을 철저히 해주는 게 홍역 예방을 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 아직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다면 접종은 필수라고 전문의는 조언했습니다. TV로드 뉴스 조윤주입니다.